슈퍼 태풍 오데트와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어야 했던 필리핀 세부 지역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교회 사역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현장의 모습을 윤열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시부 한인교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해 슈퍼 태풍 오데트와 코로나의 여파가 점차 사그라들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인 성도들이 고국에서 하나둘씩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면서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는 태풍으로 인하여서 정말 황폐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가 회복되어지고 또 물이 다시 들어오고 전기가 다시 공급되어지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렸던 그 은혜와 복이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슈퍼태풍 오데트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복구되면서 세부시티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으로 부러지고 쓰러진 전신주들이 거의 복구돼 도시지역의 일상은 대부분 정상화됐습니다. 도로에는 차량의 통행량도 부쩍 증가했고 쇼핑몰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Now come back normal. Also the tree now also recover. Now is almost na grow up in the Cebu City na back in situation right now. Now the work and also the income not too much come back because some others company recover for rebuilding is store. That's why not too much come back the normally the work. 관광지 곳곳에는 점차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부는 코로나 전 매년 140만 명 이상이 찾는 필리핀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아직은 외국인 관광객보다 현지인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필리핀 정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입국 규제를 완화해 놓은 상황입니다. 상황은 또 언티언티나 po 나가방은 po 용 세부. From the pandemic and then the bagyong Odette. So ngadto na mo diri sa Cebu para matanaw mo og whale shark, tumalog and explore everything here in Cebu. Because Cebu and Philippines, it's more fun in the Philippines. Thank you and God bless. 이 시간을 빌려서 CTS와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 이런 큰 일을 겪으면서 외로웠는데 우리 홀로가 아니구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위로가 되어주고 정말 격려가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부 지역과 시부 한인교회의 회복으로 삶과 예배가 한층 더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